어떤 경기 목적으로 지금 보도 목적으로 네. 곳곳에 지금 그날 취재 기자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 있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선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냥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마음 같은 꿈을 꾸었다. 한반도보다 더 뜨겁게 통일을 열망했던 청년들. 오늘 날에 급변하는 통일 정세가 있다는 것을 정말 이루심하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손잡고 군사평계선을 오가고 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소름 끼쳤습니다. 적은 통일! 남과 북, 일본과 조선의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스무 살의 이야기다. 도쿄 도심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2019년 일본 한복판에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는 제1동포들의 대학 일본 조선대학교다. 나는 작년 가을 이곳을 찾았다. 남한 방송의 조선대 취재는 개교일에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과 교류하는 조선대. 지난 60년간 남한 방송사에 접근이 어려웠던 이유다. 반갑습니까? 네. 남성 KBS. 이제 지금 기자 선생님들에. 중국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근데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네 크게 전적인 문제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왜 남조선의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되는가? 여기는 예 조선 인멸지 문제네. 일본 전역에서 600명의 제1동포 학생들이 모여 8개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적은 다양하다.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지도에 없는 나라. 조선이다. 원래 모두 일본 국적을 강요당해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회망을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방해로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으로서 갈라놓아야 할 때 편의상 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공화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선반도 출신자로서 조선이라는 기호로 쓴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국적이 조선인데 조선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많죠. 비록 국적은 조선이기는 하지만 뭐 자기가 나라가 없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처국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1956년부터 조선대는 북한의 교육 원조를 받아 성장해왔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향은 한국,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한다.
제일동포들은 럭비를 투구라고 부른다. 투구는 일본 사회에서 온몸을 부딪혀 살아남은 조선인과 닮았다. 일본 유일의 조선인 대학 투구팀 투구부 학생들의 어깨는 무겁다. 수비를 해치고 달리는 선수가 눈에 띈다. 저는 조선대학교 3학년 김승우입니다. 그쪽은 조선입니다. 고향은 경상남도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놈 누구야? 조선대학교 출신이니까 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투구 약까지라고 되지만 거기서 내가 받아가고 있으면 따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부초사인은 투구가 없기 때문에 통화를 해서 남북의 팀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이름은 리수련입니다.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학과 3학년입니다. 내가 연주하는 악기는 장센업입니다. 오보에프다 중도 우리 민족의 정상하는 지금 소리를 냅니다. 제일 동포들이 연주하는 민족 악기는 그 처음에 그 초극에서 공화극에서 그 악기가 보내와서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발전해왔던 민족 악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의 사랑이 깃든 악기이고 최근 9년 조선대 법학과 사법고시 합격률은 100%. 우리말 하는 변호사 배출은 학교의 중요한 목표다. 저는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법률학과 4학년 리선대입니다. 그쪽은 한국이고 고향은 경상북도입니다. 제일 동포들의 권리를 지키는 그러한 변호사로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당성에 대해서 제일 동포 교육 차별을 시정하려는 소송에 대해 토론이 한창이다. 소송 쟁점은 고교 등록금 무상화 대상에서 유독 조선 학교가 배제된 것이다. 위무화 소송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랍지 문제 랍니 공화구 또는 전륜 조직은 본류 단체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조선 학교의 보조금을 급부하자면 특정한 정치 단체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 북한에 대한 인식 때문에 민족 교육이 부정당하는 딜레마. 성례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조선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공화국 사람인지? 자기가 조선 사람으로 이었던 일본에서도 근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안받침을 해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성례는 2019년 새해를 평양에서 맞았다. 평양에서 우리말 속담과 관용 표현을 배웠다. 이렇게 촬영을 안 했어요? 정말. 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앞선 사람이 쓴 말은 좀 피하고서 새로운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거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선생님 맛있습니까? 오,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선생님 재미나게 재미나게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봤는데 창피하다. 보도에 나오는 것들 이거 둘이 뭐 하나 가지고도 모르겠어요. 이거 가서 쓰세요. 그 말을 쓰십시오. 아 예 예. 아 나? 아이고 멋있디? 진짜 뭐 아주 아주 이거 진짜 멋있니? 여기 있습니다. 예.
정례 씨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예. 저처럼 녹색 국적 여권 있지 않나요? 저는 여권이 없습니다. 제일 조선인이 얼마나 불안정한 법적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산증인으로 지금은 살아나가자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아직 여권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통일된 조국의 그쪽이 되었을 때 그 저의 존재성하고 그쪽의 부일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군요. 네. 정체성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 일본 우익단체는 조선 민족 교육을 공격하는데 북한을 집요하게 이용한다. 조선당은 그래서 더 단단해. 기회와 뜻을 놓으시오. 이 맛을 열어라. 북일 관계가 나빠질 때면 조선 학교를 찾아와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극우 단체들. 조선대학교를 북한 스파이 양성학교라고 비난해왔다.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60만 명.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한글 강습소를 만들었다. 그것이 조선학교, 우리 학교의 시작이었다. 일본에서 끈질기게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조선 학교들. 한때는 150개에 달했던 학교가 이제 60여 개에 불과하다. 2013년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조선 학교만 배제되었다. 학생들은 더욱 줄었다. 이렇게 해서 여자 안에서 성내는 동생을 위해 이 문제를 바로 잡고 싶다. 남동생이 고급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법률 전문가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에게 뭔가 휘만찬란한 미래를 넘겨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5년 동안 200번. 조선대 학생들은 문부과학성 앞에서 민족교육 차별을 그만두라고 외쳤다. 이유마でもなく 조선학교와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조선학교における 민족교육의 보장, 이것은 본래 일본 정부의 역사적 법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약간 작은 소리도 일본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있다. 뭐 고급 학교면 상업화로 난다면 본국에 돌아가면 좋지 않아서 5년 또 10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적용되지 않았다. 불안감으로부터는 정신적인 고통이라 할까. 아! 미친다!
민영은 조선대학교 방송반이다. 지난 4년간 친구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민영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있다. 평양 수학여행의 기록. 작년에 갔었던 영상이랑 사진이랑 보면 내일이라도 금방 가고 싶은 마음이고 자다가 꿈에도 나올 정도.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인 사람들은 부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일본에서 거세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배우는 것 같아요. 공화국으로 오게 되면 자기 처국에 잘 왔다고 많이 잘 반영을 해주셔요. 고생했다 그런 말도 해주고. 민영은 평양에 네 번 다녀왔다. 남한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이 사람들도 다 처음 만나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마당이라고 할까? 어떻게 소개팅 같은가? 헤어질 때는 뭐 남쪽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랑 달리 그렇게 흔히 연락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훗날 학생들이 서울에 왔을 때 그들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봤다. 조선대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즐거운 야식 시간. 뭔가 아쉽다. 미안해. 이곳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신라면 먹고 싶었던데. 그래도 라면은 남한 라면이 최고네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무슨 라면 제일 좋아? 나는 감자면. 너구리. 남한이 적어도 라면만큼은 인정받았다. 같은 말을 쓰는 친구들과의 4년은 특별했다. 동포가 적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선택학교 오니까 여러 지방에 같은 동세대 친구들과 많이 언제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 많아져서 자기 자신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조총련 활동가가 되기로 했다. 다른 직업도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조직이 있었고 우리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파티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조직을 다음은 우리가 세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전년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며 남아있네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이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오사카 고교 시절 수룡은 학교를 전국 8강까지 이끌었다.
일본 럭비 명문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았지만 그는 조선대를 선택했다. 우리가 저기 기타 이유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지역 대학리그 2부 승강전이다. 선수들이 2부 리그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국시간대학에서 10시부터 2부 사수전이 있습니다. 수룡은 오사카 출신이다. 수룡 아버지 이름은 김일구. 해방 19주년에 태어나서 일구라 지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4명의 아들을 모두 조선 학교에 보내고 지원해왔다. 사형제는 조선 학교에서 럭비 아니면 축구 선수를 했다. 아빠도 1번 다른 이대로나. 야, 수영 형님 있죠. 그거 밑에나. 막가이 덕이노 형님. 아빠 만해시비. 일본 학생놈들한테 그 치마, 치마 던지네. 뭐 저거를 보면 조선 가이래, 조선 가이래 이랬네. 자꾸 말해왔고 그거서 눈물 흘리고 우리 오지요. 그럼 우리 달려서 그 누구야 그 이놈이 뭐 하고 있나 하고 하죠. 일본에서 조선인 아버지는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많이 차별 받고 그렇게 살았죠. 민족 교육에서 정말 좋은 것은 그 우리 말과 글, 역사를 네 조금 그 배우고 고생은 많지만도 역시 그 조선 사람으로서 태어났다고 그 군주를 자기로서 네 가지고 역시 조선 판도에 역사를 네 지켜야 한다고 그 느꼈죠. 특별한 날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가족 행사. 일본에서 동포들은 한국보다 명절을 더 중시한다. 과세 안녕하세요. 과세 세뱃돈은 일본에도 있다. 건강하시고 또 사업과 생활에서 봄 만기를 기원하면서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축배! 축배! 수룡은 오사카 동포 사회의 스타이자 가문의 자랑이다. 수련 잘했어. 금강산 고라니는 보물도 많네. 수룡 차례다. 오래전 마음으로 숙여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다르리라 내 사랑 나의 처.
고 살리라. 그게 좋겠어. 여기에 생겼을 때 야당. 수련은 떡볶이를 좋아한다. 남한 국적인 수련은 어린 시절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떡볶이를 먹었다. 고향 오사카에 갈 때마다 꼭 찾는 한인시장. 이제 일본의 떡볶이를 먹을 참이다. 뭐 할래? 떡볶이 하고 얀얀 치킨. 일본 말 공부하는 사람, 한국말 공부하는 사람. 제일 똥보입니다. 도치모 데키마. 큐슈から 来たんで. 큐슈. 시작 먹겠어요. 일본과 평양 그리고 서울의 떡볶이는 어떻게 다를까? 너 이거 먹고 싶어? 맛있었던 거. 수련이, 수련이 느끼는 맛. 서울에서 먹었던 거 되게 매웠으니까. 아, 나는 일본, 서울, 공항극. 공항극은 뭔가 너무... 얌전한 맛. 응, 그래, 그래. 산양한 맛. 지금? 조선대학교에 손님이 찾아왔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대포대학교 학생들. 미국 대학생들이 조선대를 찾은 건 처음이다. 14명의 미국 대학생들은 일주일간 제1조선인의 역사와 삶을 공부할 예정이다. 안내는 외국어학부 학생들이 맡았다. I'm Korean, but my house in Japan. But they can understand. And why you don't return to Korea? Yeah, yeah. Because I don't know. I don't have a house in Korea. So sad, man. And yeah, it's because of history. 미국 학생들에겐 세 가지 국적이 있는 제1동포 사회가 신기하다. So what's cool is so no one in this university is Joseon. Joseon doesn't mean DPRK. Joseon means the Joseon Peninsula, the Korea Peninsula. They disagree with the divided Korea. So, yeah, they keep the nationality. Yes, but I changed the nationality when I was 14 years old, maybe, when I was junior high school student. My mother won't change my nationality because it's very useful to trip. Go abroad, and after changing nationality, I could go to the Korea, and it's been the Seoul or mostly Seoul. 미국 친구가 하나 된 조국을 여행과 맞바꾼 걸로 받아들이진 않을지 수련은 새로운 국적이 불편하다. 기본은 대한민국 그쪽이지만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국적도 그 파스포트도 가져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라고 분단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러한 표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미국 학생들과 함께 방문한 곳은 미일 동맹의 상징인 요코스카 미군 기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의 조선소였던 곳에
미군은 자신들의 기지를 만들었다. 기지 근처 사찰. 기지를 지을 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 중에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The nameless Korean, the forced laborers were buried in the tunnel somewhere before they surrendered to the Allied forces in 1945 August 5th. But before then, that the burial, meaning burying the truth. 34명의 조선인 희생자들. 그들은 피해자라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학생들은 패전국 일본 뒤에 숨겨진 희생자들을 만났다. 일본에서 그러한 피해가 있었지만 조선에 대한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가해를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사라진 나라 조선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고단한 삶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언제 국적을 실감할까? 그러니까 나라끼리 스포츠 같은 뭔가 응원을 할 때나 아마 그러한 곳에서 아마 자기가 일본 사람인 것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차별이나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아 자기는 제일 조선인구나라는 생각. 그냥 있으면 없어질지 모르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 없어질지 모르는 그게 뭐예요? 없어질지 모르는 우리 학교나 동포사회. 학기 말. 4학년 학생에겐 기말고사가 곧 졸업시험이다. 시험 기간, 긴장감이 감도는 캠퍼스 풍경은 여느 대학과 다르지 않다. 민영도 전공시험 공부가 한창이다. 철학을 전공하는 민영. 그녀가 공부하는 철학은 내가 아는 것과 달라서 낯설었다. 공학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 남측에서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역시 조선 사람으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운명은 조선 사람으로서의 운명이니까 그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있다 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났다. 오늘 나 리오자. 아, 싫어. 어.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저는 빅뱅, 아이유, 기윌도 좋아합니다. 곱자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일본 노래보다 더 좀. 북한을 조국이라 부르며 남한 노래를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과 먼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았다.
내일 대학 럭비리그 2부 사수전이 열린다. 약간 팀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지금의 초고생들 남아있기가 선수가 없으면 어떤 사상이 있어서 어떤 좋은 코칭이 있어도 팀은 없어져요. 그 의미에서 이 스테이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 今できる一番最低のライン。不全を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졸업한선배들이응원메시지를보내왔다。저도희망하는고고생후배たちに2部のステージを絶対残してください。반드시이기시다。일단맵。ボールボールだったる。相手足首は止める。あとはその僕の自分たちの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です。そこだけ信じてやっていこう。一応楽しみしてるから絶対頑張れよ。夏だ。중요한경기전에반드시치르는의식이있다。セットブレーク。アップ지마。유니폼에소금을뿌리는건다치지말라는의미다。마음이돌다면인연을받으면역시앞으로나가지않으면상대도나오기때문에 마음에역시승부이기때문에역시앞에나가야한우리조선사람이역시앞에나가는것이그런화합나기저절앞에나가고자리를지키려는조선대뺏으려는스루가대학모두간절하다싸우는몸에뜨고싸우는마음에뜨고오케이순간기꺼운볼을아갔다응가시기로간오케이웃었다고생각해시기로지금たちが駿河台が2部にはまだ早いってことを思い知らせてくれオッケーシャーシャーペロレーシャーシャーシャーこれ마음의승부를다짐했던수룡앞으로나간다레이드사클기싸움에서밀리면안된다하지마하지마도전자가기세를올린다조선대가한점뒤진채전반이끝났다それもペナルティだけだペナルティオッケー何も写真밖에없어요もっと注意がやってオッケーあんな暗い顔はめあんでよオッケーアップチャンスを犬がと思う自慢関係をするあと40分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선수가적은조선대투구부부상을당해도교체가어렵다그런데경기에서지면선수층은더얇아진다다리가아파도일어나야한다조선대선수들이거세게밀어붙이기시작했다제1동포사회에염원이담긴승부36대20
조선대 승리다. 응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조 약해주든지 고맙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저 고소! 고맙습니다. 수령은 경기 초반에 다리를 다쳤다. 한 명 어떻게 하는 마음은 주위 가지고 있었기. 아플 뿐. 찬스라고 생각했어. 달렸어. 아팠지만. 투구부는 2부 리그를 사수했다. 조선대 미래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우리가 함께 기다렸던 그날이다. 북미 정상이 잠시 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학생들은 들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潜在的고 핸능력을 이제 뭐 이제 미리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종종 소논 같은 거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 체제도 가서 소위고 대기대 고유 안 한다는 그 부가신 조약 같은 것을 합의는 할 수도 있지. 조선대 학생들의 박수는 길었다.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 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ut here we are today, and 일본에서 힘겹게 살아남아 하나 된 조선을 고대하는 제1 조선인들에게 이번 회담은 절실하다. 솔직한 기분은 좀 긴장을 했습니다. 76년 동안에 그러한 전쟁 끝에 마련된 그 이러한 회담 얘기를 하고 이 회담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조선 반도 정세 그렇고 세계 정세가 많이 달라지기 하기 때문에 평화로 가는 고비를 넘을 것인가. 저희는 김위원장과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매우 막강한 잠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쟁점이었습니다.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는 빗나갔다. 처음 이 문제는 우리 공화국하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선반도하고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관계가 혹시 악화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분단 관계까지 다시 뒷걸음 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하지 않으려 했다. 70년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처럼 잠시 돌아가지만 하나 된 한반도에 반드시 이를 것을 믿고 있었다. 조선대학교에 봄이 왔다. 이제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은 졸업식. 학교를 지켜준 동포 손님들마저 준비해 바쁘다. 어느새 남쪽 카메라에 친근해진 학생들. 나도 이제 북한의 노래 내용보다 청년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리야
성래는 이제 기숙사를 옮긴다. 조선대는 졸업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을 해도 책과 씨름해야 하는 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 이것은 저기 아니 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응. 그렇지도 할 수 없는. 부가効力っていうか 이기가 좀 불안했던데 겨우 짐도 이동해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담도 되고 그러네요.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예, 막 그러나 뭐 사실 막 빨리 막 졸업해서 새로운 출발을 빨리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래는 일본 대학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이다. 조선 동포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법을 배워야 하는 역설 속에서도 꿈은 있다. 일본에서 살고 그쪽은 한국으로 되고 있고, 막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은 그 공화국에 있는 그 제가 막 분남 조선의 법 그리고 일본의 법까지 다 연구를 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맨 선두에서 그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막 본류 전문가가 되는 것도 하나 재밌더랄까. 졸업을 앞두고 외할머니를 찾은 성래. 뭔가 作ろうか. 아래. 카스는 따다기. 오케이. 할머니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본식 주점을 꾸려왔다. 오메데토. 야, 이거. 요로시쿠. 간바타라 바바모 이세케미 간바레루카라. 다이조베데. 이타다키마스. 어린 시절 가게에 놀러와 콜라를 마시던 손자가 대학을 졸업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또 한 사람, 성래 엄마다. 国籍でどうのこうのっていう議論させられてること自体が不当やから。 本間はあの1個の国籍で1つの朝具貯村が1つでっていうのがこれが正常やし、いろんな考えがあるから、そういう考えをちゃんと吸収できるようなスポンジになってほしいな。そういうのの人間になってほしいな。そういう時期にちょうど卒業すんね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ある意味こう 自負心も あるし誇りでもあるし、まあある意味ではまあいい意味でまあプレッシャーでもあるし、それほど道が開けるからあって、そう一緒に飲んで。조선대학교 61회 졸업식 날. 150명의 학생들이 오늘 졸업을 맞이한다. 직구준 선배 성래가 후배들에게 톡톡히 당한다.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정은 깊다.
36년 동안 조선 학교에서 자라온 졸업생들. 이제 그들이 동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민영 졸업 축하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졸업 축하해요. 저절로 우리 딸과 아들은 조선대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아직까지나 민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졸업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잔차로 100년도, 200년도 이 마당에 있을 겁니다. 헤어지기 전 민영은 평양에서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줄곧 어느 편이냐 물었던 나를 부끄럽게 했다. 고맙습니다. 평양에서 그려주신. 여전히 어느 편이냐고 묻는 시대. 방송 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민영은 어떻게 생각할까? 스파이 활동하는 것처럼 키우는구나. 이렇게 우리 학교에 대한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역시 두려워하면 우리 조선 뭐 최고통일은 이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새 출발의 첫 걸음으로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기쁘고 댓글은 재밌게 읽겠습니다.